위대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주는 요인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교회의 무관심입니다. 세상의 죄악보다 주님의 마음에 더 아픔을 주는 것은요. 세상의 죄악을 보고도 무관심한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듣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목적,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왜요? 이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려고요? 어떤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어두운 데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참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기도하고 나면 곧바로 장례식. 여러분,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이 땅에. 구원하신 후에 더 살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말씀을 다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이, 어두운 데서 빛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두움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죠. 이미 받은 축복의 증거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진실하고도 겸손한 증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째서 전도가 축복입니까? 부담스러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응답이 빨라요. 왜요? 전도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리는 것이 적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 입술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말하다 보면 염려, 두려움, 불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이 많으세요? 의심 많으세요? 사람들과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전도해보세요. 단순해집니다. 머리가 깔끔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왜 이런 사소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전도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김민정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전도 새가족반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내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주면 된다. 여러분, 큰 소리로 전도
못해도 돼요. 용감하게 전도 못해도 돼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당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지 담담하게 말해주면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건강이 약해져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식 문제, 배우자 문제로 가슴 아리를 할 때 말씀, 찬양, 성도들의 위로로 버텼던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실제로 전도 많이 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평균 7번의 진지한 전도를 받고 나서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사람이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 전도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길을 여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7번의 전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 결과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입술,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다른 사람 중상 모략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위하여 잠시만 사용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대성공이다. 왜냐하면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나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책임만 감당하면 된다. 씨를 뿌리는 책임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 남 헐뜯고 불평하고 이런 우리의 입술을 복음 전하는데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대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편안하게 담담하게 전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전도하는 삶 살아서 주님,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단순해지고 분명해져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